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한 작가 이수지 씨가 본인의 작업과 그림책에 대한 생각들을 털어놨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왜 그림책을 봐야 할까요?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을 펼치자 쏟아지는 여름. 한낮의 태양 아래 물놀이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에는 손에 잡히는 친절한 서사나 명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림과 그림 사이를 메우는 건 독자의 상상력입니다. 눈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고독의 즐거움이라는 꼭지에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 오독할 수 있는 그림책은 얼마나 멋진 것인가. 작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지를 모두 독자가 결정하는 것이 그림책의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글은 순서가 있잖아요. 글은 서사가 있고 아주 짧은 문장일지라도 이미 그 안에 어떻게 이것을 읽으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펴낸 이번 에세이에는 작가로서 그가 지나온 시간과 창작 철학, 매일의 일상적 삶을 모두 담았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부터 쇼폼까지 볼 것이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여전히 책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는 중요한 것은 책을 대하는 태도라며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느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